쳐주셔서 정말 좋은 저음들이 많습니다. 막 지금 현재 시즌2의 저기의 실세는 김정우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김정우 선수가 15승 8패며 어마어마한 승률 아니겠어요? 시즌2에서 김정우 선수만큼 강한 적구가 또 맞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김정우가 확실하죠. 그런 김정우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잡아 채주고 아래쪽 쭉 나가는 김명우에게 있어 정말 느낌 다르죠. 그럼요. 김명우 선수라면 그럴 가능성 충분합니다. 네, 어떤 긴장되는 경기에서도 이제는 이겨낼 만한 강인한 배짱과 팀의 에이스로서의 그런 뭐 느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렵지만 기사와타게 해나가야 됩니다. 김명우 선수. 그렇죠. 1라운드에서 보여준 그 감각을 김명우 선수 살릴 수 있을지, 이재동을 상대로 할 그 감각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팀 성품명월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CJN2 쓰기의 저그부터 살펴보시죠. 김정우 선수 5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풍명월 5시 김정우 선수, 이어지는 붉은색 저그 11시 대각선 방면에 김명훈 선수가 경기를 준비합니다. 아, 상당히 멀리 위치가 정말 서로 힘을 키워내기 딱 좋습니다. 네. 이럴 때는 누가 더 도박적인 전술을 선택을 하냐, 전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더 불리해지죠. 러시거리가 워낙 지금 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드론 욕심을 부리는 게 좋습니다. 아, 일단 뭐 김명훈 선수에 대한 그런 것들. 네.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 네, 매를 좀 밟고 있는 거죠. 네. 웃으면서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소리 느끼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압니다. 제 목소리. 전 한 2년 만에 적응했습니다. 네. 이제는 느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에 대고 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2년 만에 적응을 합니다. 야, 김명우 선수. 네, 김정우 선수 응원하시는 네. 분인데요. 야, 김정우 선수가 4경기까지 모두 다 이긴다라는 네. 또 메시지였고요. 실험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김정우 선수의 오버로드 방향이 네. 정말 예사롭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바로 가고 있고 김명우 선수 일단은 가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오버로드. 네, 그리고 지금 네, 배짱 앞마당 멀티를 오. 네, 지금 김정우 선수가 마치 와,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대단하고요. 오! 오! 합성인 줄 알았는데요. 네, 좀 더 네. 그래도 훨씬 더 좀 부드러우세요, 느낌이. 그러네요. 박성기 선수는 좀 더 날카로운 반면에 예, 방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예, 부드럽습니다. 김명훈 선수를 이용한 삼행시. 김명훈의 운명은 지는 거다. 네, 아, 일단 김정훈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또 삼행시로 또 공격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의 대세는 삼행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죠. 자, 양 선수. 김영우 선수 역시 아래쪽에 해처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 위쪽 역시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맵 자체가 러시거리가 가장 먼 맵이에요. 굳이 러시거리 먼데 도박적인 전략 선택해서 에,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운영에 네. 둘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 선택 좋습니다. 저분은 볼 때마다 하이를 외치고 싶은 그런 외모를 지니고 계시네요. 저 락커 스타일에. 네. 발음 괜찮나요? 비소화 날 뻔했는데요. 네, 확실히 좋은데요, 느낌이. 네. 네, 일단은 뭐 빌드 상황에서는 김정우 선수가 기분이 좋죠. 네. 앞마당 볼 때도 배짱 있게 했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 역시 뭐 응원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뭐 대구, 진주, 네. 뭐 멀리서들 많이들 오셨고 그만큼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레오 똑같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일단 드론이 조금 더 부유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김정우 선수. 네, 좀 더 앞마당에서 가스를 좀 더 빨리 채취한다거나 하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대각선 정찰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전략 선택. 오. 이것이 잘 맞아떨어졌고 상대방의 앞마당 해처리 이거 보자마자 답 떨어집니다. 아, 12풀 멀티.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라는 답이 떨어질 만한 기량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김명우 선수는 이제 보면 감이 좀 오긴 올 거고 오히려 두 번째 처리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발업 저글링으로서 레어 이후에 발업 그리고 라바는 모두 다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앞마당을 노리는 것도 좋은 예, 플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투입니다. 아, 발업은 먼저 김명훈 선수가 됐고요. 자, 양적인 측면에서 한번 투입을 준비하는 김명훈.
아래쪽 그 빈틈을 한번 파고들 준비합니다. 저걸이 세기대기. 네, 정말 김명훈 선수의 기세는 이재동 선수와 상대할 때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 하나 잡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저 지리적인 위치라 기가 막히게. 와, 이거 또, 이거는 김정 아프죠. 세 개나 잃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앞마당에 들어나오는 거 계속 본진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한기를. 네. 예, 얼마나 이 김명훈 선수의 기세가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기세와 전체적인 경기 또. 운영이 김명훈 선수가 좋은데요. 스페어 양쪽으로 올립니다만 이 먼 거리를 뛰어오는 김명훈 선수, 아 김명훈 선수의 저글링이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태크도 느리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지금 이익 볼 거 다 보고 저글링 안전하게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슬슬 앞마당에 가스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올 즈음에 막을 만한 저글링과 성큼 등지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김명훈 선수 역시 이제 가스를 좀 지어줘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선수는 아예 발업 저글링보다는 수비적으로 경기하면서 아 지금 뮤탈에 좀 집중할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조서울리 다시 한번 봅니다. 양이 좀 더 갇혀진 상황에서 한 번 더 흔들 준비. 야, 이거... 아 위치가 애매합니다. 항상 먼저 두드립니다. 또. 야, 이 굵고 보고 또 빼요. 와, 저글저는 이렇게 배짱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상대방 이러다가 발업이 갑자기 돼서 저글링이 여차하면 갇혀서 예, 반 정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감한 운영. 와, 김명훈의 진짜 멋진 지금 스킬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일단 이제는 양으로. 이제는 뒤로 빼면서 김명훈 선수 앞마당에 지금 선글클론이도 변태하면 되거든요. 네, 세기네요. 네, 정말 끝내줍니다. 네, 이거 저글링 빼서 본진으로 그냥 난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세기 또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썬큰 있으면 이것도 수비 되거든요. 네. 일단은 앞마당에 급한 물을 예, 급하게 납니다. 저글링이 지금 나와지면 무난히 막을 수 있는데 저글링, 야 김명욱. 그리고 저글링 두 개 아직도 살아서 본진 앞마당 돌아가고 있고요. 안쪽으로 오는데 먼 길 왔는데 네, 막을 만한 정도의 지금 양이죠. 자, 먼 길 왔는데 못 들었어. 막았습니다. 야, 두 선수 진짜 끝내줍니다. 야, 이건 뭐네. 저글링 싸움만으로도 아주 짜릿합니다, 초반. 자, 이렇게 되면 김명훈 선수 쪽으로 일단 보유하는 가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기서는 10대 등장을 했고요. 네. 네, 김정호, 김명훈. 신에 앞서서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가장 기대할 만한 저거 두 명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최근 저그저 승률을 떠나서 이 김명훈 선수의 기세가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좀 좋은 느낌이네요. 네. 자, 그만큼, 아, 정말 저그의 미래다운 그런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양 선수, 김명훈 선수의 저글링을 빼는 움직임이라든지, 김정훈 선수의 몸으로 뛰어치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러면서 오버로드 잡고, 김명훈 선수 빼면 되네요. 예, 물론, 예, 앞마당 가스를 김정훈 선수 역시 채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뮤탈을 생산하고 싶을 때 뮤탈을 찍고 저글링을 생산하고 싶을 때 저글링을 찍었던 김명훈 선수에 비해서 네. 김정훈 선수는 좀 급하게 따라가는 감이 있어요. 일단은 그게 약간의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아주 미세하게 드론도 조금씩 앞서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른쪽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무리해요, 김명훈 선수. 자, 약간 부린데 김명훈 선수 스컬지 잡히지 않으면 괜찮고 김정훈 형은 기회입니다. 자, 두드립니다. 스컬지 뒤쪽 한번더 스컬지. 우와. 야, 진짜 환상적인 두 명입니다. 네, 그리고 네, 뮤탈을 와 그냥 뭐 자신이 많다라고 확신하는 건가요? 일단은 막아낼 만큼 있습니다, 김정우 선수. 자, 오버로드 두 개 잡혔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 출발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냥. 네, 사냥쳐요. 진짜 김병훈의 사냥쳐요, 이 지역은. 네, 스컬지만 사냥하면서 또 레벨 올라가는데 뮤탈이 지금 레벨 올라가게 생겼어요. 야, 이러면서 야, 뮤탈까지 이게 뭔가요? 이러면 네, 정말 지금껏 준비하면서 이재동 선수 경기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만큼의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와, 김명훈 진짜 끝내주는데요. 김명훈 뮤탈리스크 이걸 어떤 수식으로 설명할까요? 정말 끝내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잘해도 너무 잘합니다, 이번 경기. 아, 이제 김명훈 선수 뮤탈로서는 김정훈 선수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도 답이 안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김정훈 선수 기세 뮤탈 이제 별로 안 피해도 될 만큼의 그만큼 양이 쌓였어요. 김명훈 이제 따로 컨트롤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또 자원 채취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가스를 원활하게 먹었었고 진짜 압도적인 모습의 김명훈 김정훈을 상대로 야 정말 본진 바깥으로 뮤탈이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뮤탈 또 왔어. 뮤탈 또 왔고 새로운 많이 깎인 뮤탈은 지금 그냥 보면서 운전 아주 편안하게 하는 김명훈 선수의 펄떡거리 그리고 저글링까지 스컬지 뮤탈리스크 울고 다 와요. 김명훈
이상품쯤에 뭐 김정호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압도적입니다. 김정호 김정호 바로 그냥 낚아채버리네요. 예, 정말 이게 와 저그전이죠. 예, 정말 두 명 다 수준이 높았었는데 김병훈의 이번 경기 저그전 실력은 저그전 본작전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정말 완벽한 운영, 막을 때 막고 간당간당이 정말 사람이 볼 때 아, 왜 이렇게 좀 수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막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시민 씨의 수비 공격 아, 패턴 끝내줬습니다. 와, 김병훈 선수 매판을 확실했습니다. 제대로 요탄에서 김병훈 선수를 다 낚아채버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승리를 확실히 잡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김병훈 야, 김병훈 선수가 처음에 먼저 배짱을 부렸는데 야, 김명호 선수 저글링으로서 조금씩 이기고 없더니 결국은 그 이 게임을 주도를 해버리네요. 자, 1라운드에서 웅진 사드를 이끌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웅진 상당히 좋은 걸 만들었던 김명호 선수 위너스 리그에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시대조스께 김명호 선수 선봉을 잡아채주면서 또 동점을 만들어내서 성공한 김명호 선수.